안녕하세요, 봉맘이에요.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핸드폰에 용량이 많아서 너무 버벅거리더라고요. 정리하느라 업로드가 좀 늦어졌네요. 이번 영상은 통증과 팔 지읍 1주차, 2주차 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읍 2, 3일차는 복부 지읍대보단 팔 지읍대가 더 힘들었어요. 등이랑 팔뚝, 브라 라인 쪽을 지읍해서 그런가 눕고 일어날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4일차부터는 좀 나아지더니 복부 때보다 통증이 굵고 작게 짧게 훅 지나갔어요. 날도 덥고 체력도 저조해서 보름간을 너무 잘 먹기도 했고 부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몸무게도 훅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몸무게 측정하고 충격에 도가니 탕에 빠졌었네요. 다행히 식단 관리야 많이 걸어 다녀주니 다시 부종과 붓기 몸도 빠르게 빠지고 몸무게도 원상 복구가 돼서 다행이었어요. 팔 지읍도 복부 지읍대처럼 지읍 3일차부터 자가 드레싱을 해줬는데 저는 자가 드레싱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게 데일리를 뗄 때가 제일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살갗과 털이 같이 뽑히는 느낌이랄까? 칠밥 풀면서 알게 된 건데 원장님께서 데일밴드 알레르기라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접착면이 피부에 닿아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여름철이라 습해서 피부 표면이 빨갛게 올라오다 보니 피부가 따가우면서 간지러울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간지러워서 잠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약국 가실 때 창고에서 밴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 소독은 3일에 한 번씩 빨간 약 발라준 후에 말려주고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끝이에요. 참 간편하죠? 샤워도 3일차에 방수밴드 붙이고 샤워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체력이 저조해서 4일차에 샤워하면서 맞받고도 같이 손빨래도 해줬어요. 실밥은 2주차에 풀었는데 복부 지읍해주신 원장님이 외대에 보는 날이셔서 하나도 안 아프게 실밥을 풀어주셨어요. 복부를 지대로 썰어주신 원장님 덕분에 팔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언제나 감사드리는 마음뿐이에요. 1주차 때는 옆으로 누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자거나 하늘 보고 잤었는데 2주차도 확실히 옆으로 자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눕고 일어나는 게 수월해진 것 같아 신기한데 팔을 이렇게 정수리 위에 올릴 수는 있는데 머리 묶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공파파가 머리를 가끔 묶어주거나 지인들이 묶어주곤 했네요. 아, 이번에 팔 지읍하게 되면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도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 입은 것도 안 걸리더라고요. 레이저 제모는 당일에 제모를 해도 된다고 해서 부자부자 이제 편의점에서 면도기 구매 후에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병원 가서 레이저 제모를 했어요. 정말 브라질리어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늪을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압박복은 한 달 정도는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아직 압박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팔 붓기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헐렁헐렁해지고 팔도 붓기도 많이 빠진 편이에요. 이게 1, 2주차 후기인데 제가 이제 3주차가 되어가고 있어서 확실히 3주차가 되니까는 멍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통증은 있어요. 저는 우선 이 압박복도 빨리 벗고 싶습니다. 확실히 복부 지읍할 때보다 조금 의지력이 낮아지긴 했는데 다시 열심히 다이어트 성공해서 올해 앞자리 6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읍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봉식이 봉자 그리고 봉파파를 위해서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앞자리 7이 아닌 6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올릴게요. 봉식이 떨어집니다.
올릴게요. 이게 뭘 이렇게 해요?